언니가 여기 대충 설명을 해줄게, 역사에 대해서. 충포역을 통해서 이제 군산항으로 쌀을 실어 나른다든지. 언니가 원래 좀 투머치 토커여서. 피디 질환을 앓고 있어요. 초반에는 약효가 돌지가 않다 보니까 6개월 정도를 집에 침대에만 좀 누워서 생활을 했어요. 숲길을 걷는데 그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나 나뭇잎 스치는 소리 있잖아요, 바람에. 삭삭삭. 네. 그걸 듣는데, 아, 이런 게 살아있는 거지. 거기서 이제 멘탈 치유를 받는 편이에요. 자연으로 잘 오셨다. 네. 정말 지역에서 살아가야 할 분이었네요.